장미는 이게 장미과는 꽃술이 없죠? 그러니까 벌이 안 날아오죠? 벌도 안 날아오고 또 뭐가 안 오지? 나비도 안 와. 그러니까 카네이션하고 장미 꽃밭에는 나비나 벌이 한 마리도 없어. 그래서 조화를 갖다 놓으면은 벌이 안 와요. 알겠죠? 이렇게 조화나 이렇게 인간의 손으로 만든 꽃에는 벌이 오는 법이 없죠? 그런데 솔개가 그린 소나무에는 새가 와서 많이 죽었죠? 이게 그림이 아니고 진짜인가 보다. 그래, 화룡천정. 그러니까 용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눈에다 점을 딱 찍었더니 용이 날아가 버린다. 그게 중국에서 유명한 그 화가야. 그 사람은 용을 이렇게 종에다가 싹 그려놓고 거기다가 화룡첨정 그 눈동자에다가 점안을 딱 해버리면 불상에다 점안하듯이 불상을 점안을 하면은 예배의 대상을 여러분이 된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화룡첨정을 딱 하니까 그 용 그림이 용이 실제 내가 날아가 버리는 거야. 거짓말 같죠? 그게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화룡첨정.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분명히 그림으로 그렸는데 용이 날아가 버려. 이 그림으로 이렇게 이 화라는 그런 말이야. 예? 화룡첨정은 이게 그림이야. 그림. 예? 그림. 근데 실제 용을 그렸다 이 말이야. 용을 그렸는데 그냥 용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용을 딱 그려놓고 눈에 점을 탁 쓰니까 퓽 용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눈. 그래서 아무리 모나리자를 잘 그려도 눈썹은 안 그려도 돼. 근데 모나리자에 눈동자 없으면 그걸 좋아할 사람이 있나 없나? 아무도 그림 보러 안 가요. 미완성도 눈을 그려놓은 미완성이라 해야지. 눈을 그려놓지 않은 미완성 누가 보러 가나? 갑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대부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물은 우리가 이 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눈은 그려놓은 다음에 눈썹은 빼먹어도 돼. 눈썹은 없어도 된다 이 말. 그만큼 이 모나리자 그림은 눈의 미소를 강조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눈썹이 있으면 눈이 시샘을 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혼이 눈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있다. 그래서 의사가 사람이 죽었을 때 마지막으로 보는 데가 눈이야. 그 눈을 어디를 보냐? 동공과 동공이 완전히 열려야 돼. 이 눈에 이 검은 동자 바깥에 있는 부분 보라 이 밤색 부분이 있잖아. 이게 완전히 까매져야 돼. 팍 열려버려. 카메라 렌즈가 다 열려야 돼. 그러면 뇌사야. 뇌사고 심장이 멎은 걸 알려면은 요 밑에 눈꺼풀을 딱 제끼면 핏줄이 요렇게 요렇게 있어요. 요게 눈이 혼이고. 알겠죠? 이게 뭐요? 요게 뭐요? 줄이? 백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혼백을 모신다 할 때 이 백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요것이 하얗게 변해버리면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혼백이 다 갔다. 혼백을 모신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지울 때 요게 지운 게인가? 아, 잘 지내. 아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눈에서 에너지를 주죠. 그 눈으로 보는 이것이 화룡첨정이야.
이것이 눈에서 불이 나가는 거고 부부가 싸울 때 눈으로 상대방한테 독을 뿜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럴 때 그 부인의 독을 맞은 사람은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조심해야 돼.